냥아! 대전쟁 안녕하세요. 힘들어. 오늘의 끝은 양호 대전쟁. 여러분들 악마적 일체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길 와이즈리린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와이즈리린 넌 이제 퇴물 새끼야. 도대체 왜? 왜냐면은 드디어 가츠 진짜 가츠가 되어버린 루시퍼도 결국 나와버렸다고. 야 근데 루시퍼 3진 나왔는데 루시퍼 3진에는 왜 바로 본능 안 생기냐? 괘씸하긴 해요. 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번에 루시퍼 3진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티나를 시켜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일단은 진화를 시킬 건데 진화 시키려면은 악마 계달의 열매가 3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태구 하나도 없고 XP도 없음. 그냥 포로지 자식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숨겨왔던 악마 계달의 씨앗이 28개나 있으니까 3개 얻었고요. 잠깐만 경험치 부족한 거는 이거 하나 갈면 되지 않나? 어 맞네. 정보 이 새끼 개쓸모없음. 그래서 이제 바로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형태 진화로 체력이 상승한다. 게다가 반드시 열타를 낸다. 반드시는 그냥 캐릭터에서 이 성능이 갑자기 좌지우지 되는 계기가 반드시거든요. 반드시? 가끔은 진짜 그냥 쓰기가 싫음. 성능 아무리 좋아도. 근데 갑자기 반드시 붙는다? 이건 개사기의 시초거든. 진화를 해보도록 하자! 진화! 악마 절대신 강림. 심지어 58레벨이야. 얘 원범이야 심지어? 와 잠깐만 그러면은 떠있는 적 악마 원범 엄강인데 스펙을 한번 볼게요. 스펙은 좀 구데기라는데 일단 2진으로 보면은 제가 58이니까 58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 DPS는 똑같네. 일단은 범위는 700까지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열파 무효인가 이게? 어 열파 데미지 무효도 있고 사거리는 550에 700까지 때리니까 사실 안정성은 엄청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공격 이펙트가 좀 다르다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열파가 원래 50%였는데 이제 100%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 열파 터지는 범위도 이 정도면 준수해요. 굉장히 그냥 악마적 대항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은 게 맞다. 다만 이제 리리는 조금 안전하지 않게 그냥 죽여버리는 느낌이고 이제 루시퍼는 끊임없이 뻥디를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실버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괜찮죠? 자 아무튼 그런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시퍼 일단 공격 모션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대갈쿤 한번 잡아보면서 2진부터 한번 보자. 이제 하늘에서 기 모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존나 패는 느낌. 열파 안 터지고. 에이 색깔만 바뀌는 거 아님? 모션은 똑같잖아. 그냥 색깔이 바뀌는 거네. 이쁘게 난 진짜 바뀌는 줄. 에이 이런 거는 다 바뀌지 않나요? 빛도 나고 날아가는 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건 모션이 바뀐 게 아니라 색깔 칠해진 거 아님? 가츠 중에 유일하게 바뀌는 거야? 아 그래? 색깔 놀이도 안 해줘? 근데 딜이 좀 이상한데? 두 마리 소환해주고. 오! 한 번에 두 번씩 히트백? 우와! 야 이렇게 보니까 존나 세긴 하다. 그게 50렙 기준 DPS 2만 넘는다니까? 아니 흑슬리가 3만 되는 게 미친 새끼. 그러니까 욕해서 죄송한데 미친 새끼가 맞음. 흑슬리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센 거지. 얘가 약한 게 아니야. 고대맨매 뜬 적 맞죠? 고대맨매 한번 해볼까? 고대맨매 뜬 적 아닌 걸로 치나? 아 고대맨매가 뜬 적이 아니라 얘 뜬 적 맞죠? 고대 연구소는 뜬 적 맞지 않나? 얘나 한번 깨볼까요? 얘는 좀 빡세. 아 이 정도면은 될라나? 최대한 딜 안 나오는 애들만 넣었습니다. 오 뭐야? 아니 바로 히트백 된다고? 오!
와, 근데 진짜 안전한 게 사거리가 길어서 흑슬리나 이런 애들은 제대로 못 때려요. 그치 그치, 이렇게 되거든. 야, 오케이, 이번엔 악마도 한번 깨볼게요. 마계의 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시퍼 독 두 방에 골로 갈 것 같은데. 제사장이 독이 있었나? 사거리 닿나? 닿을 듯. 아, 닿겠다 닿겠다. 아직은 안 닿는데? 안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안 닿을 듯? 와, 이게 장점이네. 정보 리리는 못 때린다. 독 한 대는 맞았고요. 리리는 여기서 죽어, 참고로. 아, 닿았다,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고릴라한테 죽는 거죠. 초수 흑고릴라한테. 딜은, 아, 이거 못 깰 것 같아. 못 깰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걸 비비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잠깐만, 이거 좀 두 배속으로 하자. 손이 너무 아프다. 와, 근데 확실히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안정성 미쳤다. 지금 고방 개구리인 거죠, 사실? 탱커진도 없는데 이 정도? 아이, 에헤이! 야이씨! 특거릴라 내바지! 베이비! 그냥 깨는 줄 알고. 흑고릴라 너무 쎄. 리리는 참고로 여기 원캐 안 됩니다. 루시퍼는 원캐 되네. 아, 이 정도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은데? 뜬적 대항으로는 진짜 괜찮게 쓸 듯? 야, 그러면은 오케이, 신이나 한번 잡아볼까? 얘 일장 신 뜬적이거든. 형, 왼쪽 밑으로 화살표 뜬 거 누르면 대게 있는 거 한 번에 사라짐. 변성 물건은 뭐냐? 아하! 저 기능은 이제 이런 스트레이 같은 거 잔뜩 넣은 다음에 사라지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사라져라! 일단 블랑카 넣고 루시퍼에? 하데스에? 이것만 있어서 깨지 않을까? 몰라, 깨겠지. 솔직히 하데스 여기서 죽겠음? 자, 베리어 브레이커는 블랑카가 하는 거지! 블랑카! 블랑카! 워프 무효 없어도 괜찮아! 으아악! 죽었어! 사거리 기나? 닿긴 하나보네. 오호! 닿긴 하는데 길어. 응애 죽었어! 블랑카 죽었어! 하데스 캐리! 뭔 루시퍼야! 어! 새끼니까 하데스 배려 브레이커 있지? 나 이거 왜 몰랐... 배려 브레이커가 아니라, 아, 뭔 배려 브레이커가 있어. 빙구냐, 얘? 공따 있다, 공따. 공따 있는 거 까먹었다. 캐리, 하데스 개사기요. 아니, 사거리 닿으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이로써 결국 완성되었구나. 이로써 신들의 조합 전부 삼진 가능인가? G 메가로디테, 아누비스, 기간트 제우스. 오케이, 아! 보너스에 빨리 삼진 내라고! 레전드 레어 삼진 내라고! 나서스 쓸 거면 본능작 해야 됨. 아니, 나서스 같은 새끼에 본능 쓰는 새끼가 어딨음. 오! 자, 신들의 조합 한 번만 하죠. 아이씨! 웅장하다, 웅장해! 아, 웅장하다, 웅장해! 아니! 신들이 사라졌어! 와, 뭐야, 포세이돈 캐리! 뭐야, 포세이돈 깡딜 왜 이렇게 쎄? 미쳤는데? 강무까지 된다고요? 에이, 강무는 그냥... 야, 새끼 보니까 이 조합으론 깨지 않나? 뭔 운영을 잘해, 그냥 깨! 아,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하네. 돈이 부족하다, 돈이. 얹혀주고 깼네! 깼어 깼어 깼다! 사라졌어! 야, 근데 루시퍼 정도면은 텔론 클럽에 올만하다. 1군은 아니고 진지하게 속성 대학 1티어 리린 이긴 듯? 일단은 텔론 조합으로 봤을 때 진지하게 5등인 듯? 만약에 루시퍼에 실버가 붙었다? 실버 붙었으면 솔직히 그래도 2급이야. 왜냐면은 범용성에서 너무 밀려요. 그냥 악마적 그럼 절대신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확실히 느낀 거 갓즈는? 갓즈다! 그 의외 사실 포세이도라군?
혼신 레벨 해줘도 될 듯. 이 혼신의 일격 장난 아니네. 어? 자, 오늘 루시퍼 리뷰였고요. 또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미네르바도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이 새끼 본능 궁금하냐? 본능 리뷰를 해야 되나? 보기만 해도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능은 잘 받았는데 그냥 맛이 없음. 이거 리뷰할 바에야 어딨어? 어, 얘 진화시켜서 얘 리뷰하지. 얘가 맞나? 얘였나? 아, 얘다, 얘. 얘 리뷰하지, 얘. 얘가 뭐 고대적으로 되게 좋다며. 어? 얘였냐? 얘지. 룰이야, 룰이? 어? 룰이가 또 유튜브 조회수 1등인데! TMI이긴 한데요. 텔론 룰이. 아, 여깄다! 뭐 좋은 의미로는 아니었지만 조회수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얘 정도면은 한번 리뷰해줘도 되긴 할 듯. 난 이게 왜 128만 됐는지 아직도 모르긴 했어. 이거 왜 128만이야. 일단 오늘의 냥코대 전쟁 여기까지.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